제가 월드컵 원래 가슴은 스멜리에 월드컵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외국분들 위주라서 이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고민을 한 결과 그냥 그 여러분한테 월드컵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일단 추천 해주시겠어요? 신창섭이요? 신창섭 월드컵. 신창섭 월드컵이 뭐야? 자, 신창섭님을 알아봅시다. 경상화의 신창섭. 신씨가 또 아니야? 본명은 김창섭이고 신창섭은 신과 김창섭. 아, 이거 약간 서로 이게 논란,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된다라고 이게 논란이 있었나 봐요. 리부트 월드 신팀에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의 글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많은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두 유저 간의 싸움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2024년 표고 확률 조작이 적발되었고 이 패치로 리부트 월드는 성장 속도 대폭 느려져 플레이할 가치가 더 이상 없어졌다. 그동안 리부트 월드와 유저들을 혐오하던 커뮤니티에서는 드디어 리부트 월드가 정상화되었다라며 김창섭 디렉터의 결정에 환호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비싼 BM을 도입할 때마다 역으로 메이플 스토리와 일반 유저들을 조롱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은 유저 수가 많이 줄었지만 이는 리부트 유저라는 게임의 암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게임의 체질을 개선하여 게임이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이다. 여기구나! 아, 이런 느낌에 시작된 신창섭 월드컵. 자, 왼쪽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가 리선조. 조기 작은 미드 마루 시급은 5,000원 유튜브 넷플릭스 보면 할 수 있지 이 정도면 나름 할만하지 않나 이벤 시간이라 지금 이 기회 나중에 투자금 그대로 회수 가능 이래도 안 한다고 한다면 넌 마인드가 위선적이야 치고 있는 리선족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이냐 거래도 안 되는 서버에 12만 명의 유저가 있었다면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신창섭을 정상화를 거역하고 10만 명이 적었다고 하면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저 게임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서버 타이탄다는 우월감 하나로 게임하고 소름 끼치는 놈들 뭐지 왜? 야 이게 뭐 이 부분이 말도 안 돼. 와 저다가 생각날 것 같아 이 노래. 들어보도록 하죠.
돈 버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행복하고 배부르면 그만이야 앉아서 눈으로 TV 보면 딸깍딸깍 눈 떠보면 내 심장이 건강해지지 이것은 장소 빼네 우리 선종만 찬양하는 게 아니야 며칠 전에 우리 엄마 냉장고도 사들여 써 당근마켓 효도하고 게임도 하고 일석 있죠 이런 삶이 부럽니 그러신 거야 어떤 광고 유튜버 나의 롤모델 그의 능력 따라잡기에 힘이 벅차 그럼 잠시 들어눕고 WWE나 해볼까 나 그럼 이제부터 떼내줘 속해 리선 좋죠 뭐해 식당에 비유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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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좀 팔게 쌀 좀 팔게 쌀 좀 팔게 그래 그래 쌀 좀 팔게 식비부터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 하지만 사회생활 스트레스 경비와 교통비 아니 그 와중에 노래가 왜 이렇게 좋아 얘들아 책임지지 자택근무 고트 메이플같이 할래 실블링 아쿠아디 지원해줄게 며칠 전에 동생 노트북도 사줬어 헌기장터 울을 수 없애고 표정 너프해도 뇌 빼고 재회하는 것만 식당으로 비유하면 옆집이 잘 되자 전기세가 오른 셈이지 이런 삶이 부럽니 그럼친 거야 인데 내 접속해 리선 좋죠 뭐해 식당에 비유해 배고파 배고파 쌀 좀 팔게 쌀 좀 팔게 쌀 좀 팔게 그래 그래 쌀 좀 팔게 야 아니 근데 얘들아 다 떠나서 노래들이 좀 사기인데? 왜지? 빈벤에 접속해 리선 좋게 뭐해 식당에 비유해 배고파 배고파 쌀 좀 팔게 쌀 좀 팔게 쌀 좀 팔게 그래 그래 쌀 좀 팔게 야, 아, 둘 다 노래가 너무 좋은데 잠깐만. 감히 성상화를 거역해 감히 내 입을 거부해 넌 나의 뜨거운 손톱이야 메이크업한 거야? 특특히 재능을 두고 메이크업했어? 지금 품장 치고 있는 리선족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이냐 거래도 안 되는 서버에 12만명이 주저가 있었다면 그 누가 이해할 수 없어 진짜 성은 정상화를 거역 야 근데 어떻게 16만 명에서 3만 명이 남아? 그게 가능한 거구나. 아니 그렇게 한 번에 쭉 빠질 수가 있어요? 오 이거 뭘 하셨길래? 그러니까. 뭔가 이쪽은 감성이고 여기는 뭔가 좀 약간 좀 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여 킬포인트 야 놀리기에 최적하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숭배 놀리 어쨌든 약간 좀 임팩트가 있는 곡은 이게 맞아 마인드가 리선조 아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감성이거든? 여기는 그래도 약간 감성적인데 여기는 그냥 때려박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왼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분이 그분이시죠. 그 여러분 신창섭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인 것 같은데 그분의 진심이라고 합니다. 진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울 뒤 그리워 오늘까지 동말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정상화 하는 날 정상화 하는 날 정상화 하는 날을 미워할 수 있겠지만 아 노래 왜 이렇게 좋아 잠깐만 정상화 하면 다시 정상화 하면 다시 정상화 하면 다시 매일 할 일 없겠지만 사실 알고 있었어 유저들 간의 갈등 애써 모른 척해서 그래야 매출 상승 그러다 보게 된 거야 매대는 살이 협박 리부트 유저 목숨을 노린 갈부림 협박 나는 살려야 했어 리부트 영상인들 할 수밖에 없었어 리부트 정상화를 리부트 접을 땐 뒤돌아보지 말길 내 입을 마려워 설거지 하지 말길 얘들아 난 지금 너의 울음이 너희들의 울음이 진짠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 마, 이게 정상이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너네가 울고 있는 게 진짠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데 이 울음이 이 이해가 늦, 이해가 안 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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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정상화하면 다시 정상화하면 다시 정상화하면 다시 매입을 할 일 없겠지만 그래 알고 있어 나는 행복하겠지 돈에 미친 놈이라며 손가락 그럼 리선족이라니 얘들아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모두 떠날 거야 매입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살렸잖아 용사님 목숨은 알아주지 않아도 돼 내 진심은 누구보다 메이플을 사랑해줬었기에 이런 식으로 안녕을 말하게 돼 미안해 리부트 접을 땐 뒤돌아보지 말게 아 근데 내가 메이플 게임을 하고 최근에 했던 서버가 리부트 서버였단 말이야 메이플 마려워 비교적 최근에 했던 서버가 리부트였어 나 재회기 그리워 그날까지도 말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 난 거야 대체 정상화하면 나를 정상화하면 나를 미워할 수 있겠지만 정상화하면 다시 정상화하면 다시 정상화하면 다시 정상화하면 다시 메이플 할 일 없겠지만 아 잠깐만 리부트 캐릭터 곧 일반화 당할 예정 크. 자 그러면 얘들아 리부트가 없어진 거예요? 방장도 고향이 리쌍구였구나 리부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예정이라고? 너 사탄의 혈육 리선족이었어? 아 일반 서버들 그럼 리부트에서 뭔가 했던 것들은 그대로 남는 거야? 모두와 나눌 수 있는 즐길 거리를 주시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신 신창섭 그렇구나 그래서 13만 명이 큰 다이어트 결단 오 오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야? 와 미친다. 뭔데 이렇게 웅장한데? 가치를 지켜내리라 와 벌써 따이타는 재미 내 피 갑자기 재밌어졌네 수백만 원 안 쓰고도 게임 즐기니 번삽 유저들은 물이 강물되네 리부트는 자석 110만 원에 한 달 유지비만 4천 전투부 18만 원 6개월마다 사고 시즌 패스만 사주면 공짜로 즐기는 알먹 날먹 신나는 알먹 우리는 즐겁게 날로 먹는다 시발로 내 리선족들 때문에 설거지 할 뉴비는 사라지고 내 아이템은 돈값이 돼가네 야 가사가 시입감을 제발 틀어주소서 메이플 구원해주소서
정의의 노래가 울려 퍼진대. 내가 얘가 리부트 유저라고 표현한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요거를 리부트 유저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일반 유저들이 너희들은 돈을 그거 쓰고서 즐기냐,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돈 싸가면 사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의 신은 신창섭님이 맞다 이거 거죠 여러분. 아니었으면 아 일단은 진심도 좋지만 이게 좀 더 억하심정이 강하게 들어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의 투자로 쌓아온 영광 이 선조개 위협으로 우리의 템값이 아 이게 레전드네 진짜 노래가 와 이게 뭐라고 우리의 고통을 노래하노라 매일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우리의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재획의 노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접었으면 갈 길 가세 야, 야 잠깐만 제목들이 하나같이 뭔가 들어봅시다 응원하는 리마스터 김천섭의 업데이트 탈취태도 불량했던 소수직업 정상화 정상화 좀 당했다고 접는다면 나를 키고 커뮤니티 그어리며 추접더니 가슴에 어차피 못 접을 건 너도 나도 신창석도 아는데 분위기 십천 내면 했을까 떨구진 말자 접었으면 그저 갈 길 가세요 접혔어도 그냥 곱게 가세요 정상화할지에 문제없는데 추하게 악에 받쳐 분탕지나요 고우면 노아하러 꺼져주세요 아니 노래가 너무 좋아 잠깐만 응원하란 리마스터 솔직하게 내 알바는 내 직업도 아닌데 뭐 같이 분노해야 되나 사료 한번 받아볼까 잠깐 같이 누웠더니 눈치 없이 내 저라며 양경한 이 어윤네 어차피 못 접을 건 너도 나도 신창섭도 아는데 분위기 시청 내면 애쓸까 떨구진 말자 접었으면 그저 갈 길 가세요 접혔어도 그냥 곱게 가세요 정상화할지에 문제없는데 악에 받쳐 분탕지나요 고우면 노아하러 꺼져주세요 이 비트가 되게 좋은데? 떠져봐도 좁도 티도 네가 무슨 심한 DJ인가요 꾸준하도 상향이라는 것 신창섭 메이플 건강화 실천 중인 것 야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이거 누가 한 말을 가져와서 이제 가사로 쓴 거예요? 이 언니, 이 언니, 오케이, 이 언니, 오케이 알았어요, 네, 알아요. 다음, 자 회색 리복 맨투맨 조사에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노래 잘하시네. 검색량이 700배 늘었고 현 시점에서 신품을 구할 방법은 아예 없다. 아 진짜요? 찐? 찐으로? 찐으로 저게 저만큼 팔렸다고? 찐? 아 거짓말이지? 일단은 그렇다면 이 라이브 인증을 해준 자 요걸로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맨투맨. 야 이거 뭐야? 선조가 또 속냐? 리부트 악락사시키는 김에 뒀을 거라던 지들이 고스펙이라던 헌에 완전 속았어 나는 말이야 맵에 남 보고 배치해왔어 말 아닌 것만 들었선 그들은 최소 색깔 격수 나는 몰랐었지 릴라조차 쏠게 못하는 줄 스펙다운 한다면 영원 챌린지 한다면 내리 스펙이 없을 줄은 원래부터 영원히 줄은 언제까지 스펙 업 안 하고 모르면 할 거야 다 해줬더니 인장조차 가짜였어 시발 또 속았어 현실적으로 말야 매출이 수천억 나오는데 이게 전부 고래 털어 나온 줄은 진짜요? 최소한의 현질은 하고 게임을 하는 줄 알았지 게임은 취미인데 왜 여기서 돈을 버는 건데 시발 이게 재밌냐 나가서 제발 일을 해 나가서 제발 취직해 니들 때문에 내 자잘만 늘어가 5천 불마다 니들 진짜 유저 아니야 제발 꺼져줘 미선조 식세들아 내가 속은 게 아니라면 리부트 안락사 진행시키고 패스파리 구독 경비에 집어넣겠냐 시발 내 좌석 몰려가 시발 내 리부트로 열까 전투복 망치도 현실한 나는 쌀순이들에게 나도 속았어 거기 친구들을 쌀숭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살짝 지금부터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해. 자, 이거 자, 그분들의 타이틀곡 들어보겠습니다. 쌀숭이. 쟤 뭐길래? 써진 낙동 승리 말을 그때 매출이 줄었어 배신당해버린 거야 왜 사파
야 저거 뭐야? 먹여졌어요. 예. 그냥 주먹으로 그냥 쑤셔 넣어져 버렸어요. 착각하지만 너인 고래가 아니야. 창섭이 형도 가슴 큰데요. 야!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아. 다 해줘도 징징대던 지난 날. 쌀숭이들의 상식화시 벽던 방원 챌린지. 와 저거 진짜 입으신 거예요? 회색 회색 패션? 아 그거에 대해서도 노래가 있어.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저게 제일 신경 쓰이거든요. 와. 에이아이야? 아 진짜야? 이거는 AI지 얘들아. 설마 진짜 이렇게 추신 거 아니지? 진짜 쳤다고요? 진짜 쳤다고요? 왜지? 왜 추셨지? 아 근데 요거는 이게 너무 좋다. 약간 노래 그거네. 약간 억하 심정이 다 들어가 있으면 뭔가 더 듣기 좋네요. 호소력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소력. 호소력. 신청섭님이 왜 춤을 췄냐고요? 신이 나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얘들아 갈수록 더 골 때리는 느낌 드는 거 나만 그래요? 뭔가 제목이 갈수록 골 때려요. 뭐죠? 일단 저들은 조금만 삐끗해도 바로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바로 누워 조금만 빼앗겨도 바로 보내 던지고 늘 열심히 하고 있어. 먼저 바르게 해 결제 태도 또 또한쓰면서 메이플에게 생각을 선적 요요요 불량한 결제 태도들 좀 보소 서버피도 안 내면서 바라는 건 한가득 그들의 눈에 가득 들어찬 체리 한 조각을 빚고 너네 메이플을 사랑한 게 아니야 그저 메슬로버 차라리 난 되겠어 맵에 남들의 손봉장 우린 양립할 수 없어 받아라 메소 정성 와이 조금만 삐끗해도 바로 누워
조금만 빼앗겨도 바로 보내 광고 직원 일 열심히 하고 있어 있어 셀러스를 원하기 전에 먼저 바르게 해 결제 때도 이건 마치 연애와도 같아 이거 해줘도 지랄 저거 해줘도 지랄 안 해줘도 지랄 이건 마치 연애와도 같아 이거 해줘도 지금 이걸 다 쳤다는 거 아니야 이분이? 맞니 얘들아? 직접 추신 거야? 지랄 그만해 나는 없어 밀당 나는 수직 분단장로 와이 봄을 불러 올리담 나는 웃는 전도 학수 즐게 봄맛이 어때 하늘의 셋은 필요하게 로와이 질러 중동 고마워 애들이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인심써 다품 들자 백 장기 백도 그러니 많이 봐줬으면 돼 아이 AI잖아 아이씨 AI잖아 돌려서 나 옮겨서 죽겠죠 한다고 잘못 돌렸다가 맞은 철퇴 그건 절대 선족들에게 돌려 난 맵에 남을 등에 업고 우리 선족들 때려잡고 용역비 좀 받으려니 맵에 남이 새끼들 홍콩이 아닌 쌀뜨물 드링킹 해보니 건강해지는 이 맛 그 게임은 건강해지는데 매출은 점점 떨어질까 진짜 쳤다 뭐요? 메이플이 정상화되고 조금만 삐끗해도 바로 누워 누워 조금만 빼앗겨도 바로 먼저 바르게 해 결제 때도 이건 마치 연애와도 같아 이거 해줘도 지랄 저거 해줘도 지랄 안 해줘도 지랄 이거는 좀 이거 너무 공감되는 말이긴 해 연애와도 같아 이거 해줘도 지랄 저거 연애할 해줘도 때 지랄 공감 안 해줘도 지랄 아 자, 전 메이플도 로아도 안 합니다. 신참선민이 재밌어서 뭐야 이거 전 리선족 전 로기견 친구들의 자문을 구해 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문을 구해 만들어봤습니다. 겁니다. 신창섭 파이팅 전재학 파이팅 자 다음 너 기대돼 메이플의 아버지 김창섭 정상화의 마술사 아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알기로는 강원기님이 디렉터였던 걸로 알고 있고 김창섭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일단 거기서부터 난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누가 승진해요? 승진했다고요? 자 그럼 강원기님은 승진하고 그 자리를 김창섭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 오, 강원기님은 잘하고 계세요? 오케이. 김창섭 이선족의 학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건강화의 선각자. 오케이. 김창섭 메이플 스토리에. 내려와 정상화 선보이신 영도자 그의 손짓에 정상화 당한 신마네리 선조 그의 결단에 진짜 진짜 까는 것도 신랄하게 깐다 아 저 미치겠네 진짜 비정상 정상화하며 그 큰 업적 널리 빛내 아 그치 숭배곡이지 아 맞아 죄송합니다 어 숭배곡이죠 숭배곡 어 죄송합니다 그 누구인가 김창섭을 알기 전까지 나 이선종 날 먹보며 화가 났었네 김창섭을 알기 전까지 나 이선종 계약지에 분노했었네 김창섭을 알기 전까지 나 리부트 존재에서 과금만 했네 김창섭을 알기 전까지 나 리부트 항상 눈이 가시였다네 김창섭 메이플 스토리에 내려와 정상화 선보이신 영도자 수십만의 리선족 모가지 손수 쳐내시며 개인 건강화에 힘쓰시니 남은 건 떡상뿐 서버비도 안 내던 거지들 사라졌구나
안더니 모두 도려내 그 큰 위용 널리 퍼뜨리니 나 이제 깨달았다. 예배 시간 내 집중하세요. 디렉터 그 누구인가 김창섭을 알게 되고서 나 업데이트 불만 없이 받아들이네. 김창섭을 알게 되고서 나 신두비에 의심 없이 구매할 거네. 김창섭을 알게 되고서 나 지금부터 마음 놓고 지가며 거네. 김창섭을 알게 되고서 나 이제서야 내 주인을 발견했다네. 김창섭께 가니 바라니 여전히 리부트 서버 사기 맞다네. 김창섭께 가니 바라니 최종 게임 정상화까지 부탁드리네. 김창섭께 가니 바라니 드라빌 정상화까지 희망한다네. 김창섭께 가니 바라니 메이플 건강화 항상 지지한다네. 앞으로 너 어떻게 게임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우리 저기 지금 앉아서 웃고 있는 팀원들한테도 그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유저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개발자의 노트로 소개했을 때 창피하지 않은 업데이트를 하자. 김창섭께 가니 바라니 드라블 정상화까지 희망한다네. 김창섭께 가니 바라니 메이플 건강 항상 지지한다네. 로아의 빛강선이 있다면 메이플의 신창섭이에요? 아 나 이 회색 복장의 진실을 보고 싶어. 이거 노래 언제 나와? 회색 복장의 진실 제발 나 그거 너무 궁금해요. 이거 뭐야 이거? 클릭해버린 넌 신창섭의 은총을 비판만 하는 넌. 와 진짜 성스럽게도 표현해놨다 진짜. 야 이거 되게 치어리딩 곡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응원가인데? 아 지금 내 마음속 단연 1픽인데요. 정상으로 응징하는 신호. 자 다음은 생사여탈입니다. 이거 또 뭐야 이거. 뭐지? 사람들이 하나
둘 보이지 않아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한 거지 내 수사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헤어스타일 너무 야구른데요 님들? 소리 시간이 없어 범인을 찾아 생계가 위험하잖아 저기 혹시 어디 가는 길인가요 정말인가요 아! 강원기님아 찾았다 쳐도 죽일 범인데 게임을 즐기고 있는 네 상처 이대로 방치해버린다면 유저도 미모 전부 다 사진 꾸밀 거야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건 내가 지켜내고 알겠어 계속 유저들을 빼져간다는 건 저 죽여버리겠어 리선족 와 속값이 왜 이러는 거지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얻은 내 속값 실시간으로 박살나고 있잖아 정신 차려 망설일 시간이 없어 범인을 찾아 아 미친거냐고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제목이 뭔가 세상에 리선족 찾았다 역시나 또 너야 끔찍한 사탄의 혀로 리선족 이대로 방치해버린다면 야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지켜내고 말겠어 계속 이끌 내 한다면 저 죽여버리겠어 리선족 와 임팩트 쩐다 리선족 이게 어 이거 보니까 그 리부트 유저가 더 늘어나고 일반 유저들이 더 줄어들고 매소값이나 이런 게 떨어졌었어요? 그 아이템 값이나 매소값 이런 게 좀 떨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오케이 뭔가 발언하면 안 되나 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넘어갈게요 아 어 오! 재밌겠다 이거! 메이플을 공격하고 흥미하는 리슨 부킹 창소 대 진격으로 신문형을 정상화 와 잘 만들었다 영상! 성수기는 all day 설계 없는 업데이트 저런 난 유저들은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챙겨줘도 지랄이고 불만이 많아 오늘도 들은 눈에 든 남자도 부부천만 딸이 꽤 많군이야 온 세상을 정상화해 온 세상을 정상화해 온 세상을 정상화해 이게 영상이 진짜 처자태도 불량하는 메소처럼 막어 리마스터 불만이면 이펙트만 바꿔 밸런스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경쟁 컨텐츠로 베이백은 총을 내려 에이 살펴먹는 쌀벌레들 우돌한 스포 재미 보는 재미 피커 은혜가 충만한 심장 속의 정상화 세대 정상화 유저들은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챙겨줘도 지랄이고 불만이 아이가 AI잖아 그지? 이럴 리가 없잖아 실제로 이렇게 칠 리가 없잖아 얘들아 메이플은 getting healthy beat and party toxic you double my don't care shot 통방송 on air 내가 남들 누워 드롭을 판 온도 올려 내 크로는 못 잡아도 더 탐은 더 늘려 아 민심 달래려고 쳤다고요? 얘들이 날 가지고 노는 거지 진짠지 모르겠네 아.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진짜. 오, 일단 안 했어요. 예. 오. 영상이 킬포인트네 이 노래는. 자 다음은 나우 인 하모니. 용사님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노래들이 진짜로 즐거운 정말 재밌게 노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용사님들하고 같이 노래라도 한 곡 하겠습니다. 에? 이제 진짜 노래야 이제? 계속 후기를 리부트 용사님 더 깊어지는 서로의 갈등 양쪽 서버의 끝없는 심야 속에 모두의 염원 이뤄지네요. 아 지금까지 다 진짜야? 과도 깊은 해고 분석과 함께 해요. 리부트 일반 서버 이제 조화롭게 분석 용사와 조화를 이뤄요. 이걸 이제 불러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와 성스러워. 아. 마음을 여세요. 분석 용사님들 리부트 용사님 받아주세요. 부디 저희의 오판 용서하시고 다같이 컨텐츠 즐겨주세요. 리부트의 완전한 일반 월드화를 그동안 외면한 우리에게 양해를 리부트 일반 서버 이제 조화롭게 분석 용사와 조화를 이뤄요. 이제 어둠을 벗고 빛을 받아들여 모두 하나가 되어 나가길 이게 감동의 노래 같은데? 여기서 울어야 되는 거죠? 저 원숭이 너무 귀엽네. 와, 야, 가사 진짜 가사만큼은 진짜 감동의 끝인데? 아니 얘들아 죄송한데 그냥 여기 그 여러분이 말하는 리선족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원숭이를 좋아해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래요. 저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그냥 전 원숭이를 좋아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전 오늘 먹혀졌습니다. 먹혀졌어요. 신창섭님이 먹혀지고 있는 도중이에요. 아니 마인드가 여러분 원숭이는 무슨 죄예요? 원숭이는 무슨 죄야 얘들아. 원숭이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고. 걘 그냥 동물이야.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진정해. 진정해. 자 다음은 핏 금강선 씨가 왜 나오죠? 저 돈 좀 써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선 씨가 왜 나오죠? 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진짜 로아하러 꺼지세요 라고 한 거예요? 아 겠냐예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괜찮은지 오히려 좋아 이거는 니 그리 해달라는 내 맛을 고려해볼게 정원 챌린지 숨쉬기 챌린지 최종 보스 너무 쉽다면 림보 난이도 정상화 이번에 또 해줬잖아 유저들이 견적 급반영 그저 신참섭 정상화의 신 이 정도면 이제 돈좀 써줘 돌아주는 레벨남들 목소리만 존나 크네 조각 내 속에만 봐라 제발 돈 좀 써줘 분탈지는 리부트 로아하라 꺼지세요 사실 돌아왔으면 해와서 돈 좀 써줘 아니 하하 아니, 아니 난 모르겠어 어. 이 옷도 모르겠고 이 춤도 모르겠어 다시 한번 나열 리뷰 최종 팀 부스트 아니면 공격력 마력 체력 하나 정상화 이것도 이제 지겹잖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줄게 대신 난 약속해 제발 돈 좀 써줘 제발 큐브 매출 포기했잖아 아기자기 귀엽 보자 코디 BM 나 신장섭이 보장하는 연특급 많이 많이 사랑해줘 밸런스는 또 난 써서 너무너무 약하잖아 패치해도 의미 없어 야 써줄게 돈 좀 쓰고 우리 야심작 꾸준히 걸어 느껴보세요 게스트 서버의 보스 통해 퍼컴 미리 연습해 위험한 자리죠. 그래도 건강해졌잖아. 정상화는 역시 시장서 와, 와 신경 쓰여 얘들아 리게로 뭐야 이거 이게 나중에 나온다는 거죠 이거 뭐 리게로 뭐야 뭐야 이거 아씨 언제 나와 자 다음은 매벤남과 김창서 그리고 WWE가 뭐야 얘들아 아까부터 가사에 WWE가 나오는데 WWE가 뭐죠 보면 나와요 오케이 누워봐 드러난다 그 소라나 잊지 말이야 신 확실하게 해주는 너 창서밖까지 띵글 라이 방송 무한히 우린 모두 기다리잖아 죄송합니다 용사님 사과 보사는 너 그래 그렇지 그 말만 기다렸다니까 앞으로 시간 끌지 말고 얼른 하고 끝내자 건 하나 터졌대 이번에는 또 말까 관심 없고 이건 기회 내댕 가서 틀어놓자 폭률 조작 공정위 벌금 패미 손가락 이게 무슨 초림 공무할 일이야 듣고 이식해 드립 덕후 여시 형님 누님들 여기 보소 우리 게임 이치랄 났어요 잠깐 와서 같이 욕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판 깔렸다 김창서 볼라와 링 위에 다시 한번 찍어보자 WWE 누워봐 드러난다 기술 하나 말이션 확실하게 해주는 거 창서밖까지 핑글라이 방송 무한히 우린 모두 기다리잖아 죄송합니다 용사님 사과 보사 능력 그래 그렇지 그 말만 기다렸다니까 앞으로 시간 끌지 말고 얼른 하고 끝내자 이렇다 누누 TV 키고 게임 접속해 재개볼까 유저기만 고민 사기 게임식 장난 밸런스 나는 솔직히 저도 신경 안 써 백호 DC 개드립 덕후 여시 형님 누님들
이제 그만 좀 가세요. 그만 관심 끄세요. 큰값 날아가면 네가 책임질래요. 다시 찬양의 김창수 내려가 링에서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고 forever. 누워봐 드러난다기 소라나 잊지 말이야 션 확실하게 해주는 거. 장서봐 만난 사료 하나 던져줘야지. 알잖아 우리 모두 원하는 그거. 죄송합니다 형사님 사과 보상은 너. 그래 그렇지 그거면 다 용서할 수 있어. 앞으로 시간 끌지 말고 사료 주고 볼일 봐. 내가 약간 그런 게 있어. 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그런 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파악을 어떻게 여러분한테 질문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 뭔 말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듣고만 있어요. 에이. 아니 눈치 없는 병신들은 왜 사료 받아놓고도 내 절을 할까. 사료 한번 받자고 잠깐 뭔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진짜 새끼도 있네. 뒷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궁금한 놈은 뒷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이, 아 매소값 떨어지면 내 시급은 어떡하라고. 누워봐 들어간다기 솔라나 잊지 마 리액션 확실하게 해주는 거. 장서봐 왜 아직 사료 지급 소식이 없니. 이러면 우리 정말 더는 못 참아. 이번엔 진짜로 적을지도 몰라. 우리 다 적으면 너 과연 감당 가능해. 지금 나 진지하게 너한테 마지막 경고하는 거야. 노래 준비하고 글을 읽은 옆에 있는 거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읽은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읽은 이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같은지 맞을 거야? 오케이 서로 통했다고 생각할게. 오케이 라이브 방송 공지를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도 사료를 안 줘. 이번엔 끌었나 이 시발총같네. 재회기나 하자. 괜히 따윈 필요 없어. 시급이 4,000원 사냥한 거 모아 팔아. 치킨이나 사 먹자. 요즘 넷플릭스 재밌는 거 추천받아요. 야 무슨 댓글들로 만든 거 같냐. 자 이건 뭐지? 뭐였지? 너무 쉽다면 림보 난이도 정상화. 이번에 또 해줬잖아. 이건 영상추. 영상추. 영상이 너무 재밌었다. 오? 로아가 왜 로아가 왜 나와 왜 나와요? 이거 너무 궁금한데. 노래로 응징하는 신이요? 잠깐만. 가면 갈수록 아. 자, 네가 만든 월드. 이분 마법사임 인트로 때? 아, 자, 여러분. 네가 만든 월드 봅시다. 기타에서 네가 만든 월드. 네가 만든 캐릭터를 믿고 스토리 please cheers. 너의 가장 큰 고글야 it can't say noise. No mute 네 진은 so strong. 고기 겨우 shadow dark is just a spark. 너의 fire always right. 믿고 스토리 우리의 인생 passion dream. 네가 만든 heart filled with you in every battle every war. Together we fight together we renew. 모르겠다. 다음. 와 진짜 신칭 서프링 미히어. 아니 진짜 이놈의 맞춰가 소년의 대국민 사기극. 결국 공정 위에 철퇴를 맞았네. 116억의 과징금 그들이 지불해야 할 때가. 쌀순이는 혼란의 바다에 빠지고 그들의 술수는 허망하게 무너졌네. 쌀순이 말 들으며 민심을 회복하려 했으나 결국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네. 신창섭이여 이 땅에 강림하소서. 정의의 멜로디 온 세상을 채우소서. 쌀송이들의 위선과 거짓말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들이 쳐놓은 건물을 스스로 다치게 하소서. 아 와 진짜 이게 붙어보는 그저 본보기였을 뿐. 14만에서 10만 떠나간 지금 발걸음이 너무도 무겁네. 마지막 자존심인 PC방 전 유유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떠나간 유저들 자리에 남은 건 역경과 추악함 뿐. 저 야팅아 비지요이 이제는 삐걱대기 유익과 복비 그저 헛된 망상으로 사라지니 정률범 매출은 바텀한다고 유저들의 발걸음도 멈추네 허황장원기누가 저렇게 운영을 할까 내가 하면 분명히 더 깎인될 텐데 유저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면 지금보다 더 난 게임 될 텐데 하지만 유비는 없고 남은 건 외모제 쌓수 만드는... 아 영상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요 아 진짜 정해진 범위는 어디에도 없으니 이유는 그저 창조하는 신기루일 뿐이야 내게 잘못이 있다면 그건 너희들 의견을 던진 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니 와 이게 뭐야 난 자를 혐오하네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이 쌀을 캐먹는 탐욕의 괴물 돈 없으면 적돈 있으면 똥지라 외치던 그들 이제 그 말에 스스로가 갇혀버리리라 역지사지로 등에 혐오했던 그 자리에 서먹게 되니 거짓된 웃음이 그들 스스로를 조롱하게 되리라 진짜 미치겠네 진짜 신상섭이여 이 땅에 강림하소서 정의의 멜로디 온 하늘 채우소서 쌀송이들의 위선과 거짓말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들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게 하소서 리부테리네상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니 진실과 혁명의 노래 속에서 거짓은 모두 밝혀지리라 야, 야 이거는 진짜 영상이 진짜 특히 여기가 진짜 킬포인트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미쳤어 이거 뭐야 진짜 자 뭐야 이거 뭐 일본어가 왜 나와요? 뭐야 클릭 금지 영상입니다 이거 뭐 바로 리부트 정상화 이거 뭐야 이거? 우승후보 두 개라고요? 오늘도 안 되는 눈팅하는 심장성 속 유저들이 위선적 때문에 힘들다면 지갑을 닫겠다고 협박하네 늘 있는 가버부기 유저들이 다 무서워 이 악물고 무시해보려고 하지만 진금 확시 발버거 리부트 정상화 미신 돌리기 들어가는 신창석 위선적 척결 다섯 글자의 환호성 역시 정상화는 신창석 드디어 대창섭이 메이플을 정상화하네 시스템 고레스백 구경 좀 해볼까 어시발 눈에 보이는 건 어차피 마단 아니 이럴 수 없어 슬슬 걱정되지만 침착하게 인장을 살펴보는데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우적들 마담 밖에 없네 인장주자가 뭐야 시발년 개미 건강해질 때까지 정상화 배치를 해줬지만 돌아온 건 매출 하 살숭이 변되겠다 밸런스 배치 샤우스 네 직업 당패치 기대해 과징금은 BM으로 다시 뜯으면 그만이야 대체 오절필 말은 무슨 콘텐츠를 즐기겠다고 계속 콘텐츠를 요구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출시할 정도 맞소사 무기 유일한 너희의 콘텐츠 사냥 편하게 해줬더니 걷다 본다고 지랄 입만 맞춰주기 참 어렵네 과징금 확시 발바로 리부트 정상화 아웃 미신 돌리기 들어가는 신창석 위선족 적결 다섯 글자의 환호성 드디어 대창섭이 메이플을 정상화한다 하지만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오자 불마담 밖에 없네 인정
장치 작은 무엇이 발련 게임이 건강해질 때까지 정상화 패치를 해줬지만 돌아온 건 매출 하락 시발 여기 왜 이렇게 차해진대 다음 이 문화를 사랑해줬으면 해 This is your world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가야 왼쪽에 My first music 이가 많은 worlds 해가 바뀔 때 너를 처음 만났어 그땐 서로 미웠겠지 아 아까 30초 노래 답가야 욕하지 마 너의 위선족이 아니야 리 따로 따로 oh you can fly too high 부디 새가 되어 멀리 멀리 날아줬으면 해 hey. 언제나 고마워 my mega hit song 날 접쳐나온 선적 쌀숨이 진심도 전부 입에 담지 못해서 미안해 and thank you so I became a dancing musician 조회수가 주작당해도 괜찮아 너희만 나를 알아줘도 난 좋아 부디 이 문화를 사랑해줬으면 해 내 음악으로 세상을 정상화할 수 있게 장소 조회수가 주작당해도 괜찮아 너희만 나를 알아줘도 난 좋아 부디 이 문화를 사랑해줬으면 해 내 음악으로 세상을 정상화할 수 있게 조회수가 주작당해도 괜찮아 너희만 나를 알아줘도 난 좋아 부디 이 문화를 사랑해줬으면 해 내 음악으로 세상을 정상화할 수 있게 장소 그러니까 이게 신창서 님이 그 너희가 말하는 그 리은족님들을 이제 좋게 말해주는 너희는 괜찮아 괜찮아 잘 갔어 이런 건가요? 걔네들을 오케이 자 일단은 영상 여기도 임팩트가 이게 아마 모두 공감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아마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 자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달 동안 신창섭으로 자기 개발 이게 더 눈에 띄는데요. 억울하다, 억울해. 일단 왼쪽 것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해라도 안 돼. 200도 안 지르며 메이크를 즐길 수 있을 리가 없어. 설레는 모험도 버스도 못 잡는 거야. 저 전설의 검을 뽑지 않는 이상. 앱솔루트 이런 거 아니야 저거? 네가 알아서 뭐 할게. 말도 안 돼. 저 평범한 놈이 검을 뽑았네. 저 흔한 뉴비 그토록 어려운 미션을 깨고 10년 동안 묵혀있던 전설의 검을 이게 대체 뭐길래 그래요? 전설의 명검 앱솔 칼리버라고 선택받은 왕 중에 왕만이 뽑을 수 있다는 전설의 검 10년 동안 잠들어있던 아직 현역인 저 빛나는 검 휴대폰으로 치면 갤럭시 S3급 찬란한 검 유니로만 한다면 5000필마다도 도할 수 있는 검 그게 정말인가 이 검의 힘으로 될 수 있다니 내가 왕의 자리로 그 보스들도 다 무릎 꿇고 나간다니 그래티스 저 위로 내가 떠나 내 달동안 내 달동안 새로운 왕이 탄생하리라 내 달동안 기간제 아 그냥 주는 건데 내 달동안 기한이 있는 거야 하지 않은 세상에서 그 무엇이 불멸을 말할 수 있으리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 사라질 운명 아 그냥 안 줘? 거센 바람이 나를 깨우고 성난 파도가 소식을 전해주네 나 앞으로 나아가리라 네 성적 척결을 위해 중의 왕이 통치하리라 아 기한 얘기하는 게 괴롭기네 진짜 내달 동안 내달 동안 내달 동안 노래 먹어 왜 좋은데 노래 왜 좋은데 왜 기대 안 했는데 엄청난 노래여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억울하다 억울해. 네 안녕하세요 용사님들. 어머 빅네미플 디렉터 신창섭입니다. 용사님 야 이거 잠깐만 그 억울한 심정을 김창섭 씨라면서요 왜 신창섭이라고 해요. 잠시만요 창섭입니다. 이거 편집이야? 입니다. 용사님들께 제 억울한 심정을 담아 노래 한 곡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 신창 아마 아 감사하겠습니다. 신창섭이시구나. 그렇지. 억울하다 억울해 너무나 억울해 동네 쓰는 리부트 정상화했더니 억울하다 억울해 정말로 억울해 돈 안 쓰는 놈들은 쌀순이었다네 매든 남의 견 들어줬을 뿐이야 내게 남여론 반영했을 뿐이야 나는 몰랐어 이놈들의 정체 돈 안 쓰고 살먹하는 쌀순이 이부터 사기라고 외치던 놈들 본석규 위반될 걸 우려한 거지 자기 캠 설거지 못 시킬 걱정이 쌀순이들의 본심이었던 거지 억울하다 억울해 너무나 억울해 돈 잘 쓰는 리부트 정상화했더니 억울하다 억울해 정말로 억울해 돈 안 쓰는 놈들은 쌀쑥이었다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이가 없네 듣질 못하네 지능이 그냥 쌀순이가 맞구나
해먹고 까이니 바로 발작하네 게임 말고 니 머리 돌려라 분기별 과금액 평균이 3만원 리부트 PM82만도 못한거지 기껏 원하는대로 다 해줬더니 쌀숨이들 선동에 당해버린거지 억울하다 억울해 너무나 억울해 돈벌 쓰는 리부트를 정상화했더니 억울하다 억울해 정말로 억울해 돈 안 쓰는 놈들은 쌀숭이였다네 억울하다 억울해 너무나 억울해 돈벌 쓰는 아 왜 이렇게 입에 착착 붙냐 이거? 억울하다 억울해 정말로 억울해 돈 안 쓰는 놈들은 쌀숭이였다네 당당당당당 아 이거는 좀 약간 중독성이 있네 그치만 여러분 이겨! 내가 또가 내 달 동안 새로운 왕이 탄생하리라 내 달 동안 하루 내 시간 하면 복구 가능하리라 아 이게 진짜 레전드다 어 또 있네 레미제라블이 또 있네요 아 시리즈구나 이거 아 여기도 뮤지컬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리미제라블 리미제라블 200만 지르면 들어봅시다. 이 비참한 세상아 여자들은 심을 파였고 남자들은 상하차를 하네 어. 사냥을 해도 원킬이 안 나니 앞에 거 아 그거 전편이야 에? 왜 그러시죠? 세상에 공짜 없다지만 내 둘은 얘기가 다르지 야, 노래 뭔데 왜 이렇게 좋은데 실수하면 다 공짜야 오히려 돈이 벌린다고 200 정도는 다 있잖아 견돌이라도 한 달 해 예? 뒷일 생각할 거 없어 다시 팔면 되니까 200만 지르면 200만 지르면 원길에 잡혀 성장 안 막혀 200만 지르면 너도 가지고 싶잖아 아 근데 이거 공감하는 게 내가 한때 메이플 할 때 저는 이제 사냥이 안 되거나 막히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 현질을 꽤나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 갑자기 안 좋은 추억 모험을 던지고 아. 싶잖아 어서 일어서 꿈이 이뤄져 20년 된 때인 여러분 제가 비교적 최근에 리부트라 그랬지 일반 서버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 썩은 사과에다가 돈을 그 반지 나왔을 때 예. 2년 얼마나 컨텐츠가 많겠어 이건 역사를 사는 거야 200이면 거의 공짜지 너도 추억이 있을 거 아냐 겉마 얼굴은 봐야지 거짓말 호러의 급이신 그곳에도 있다고 200만 지르면 아. 200만 지르면 보스도 잡혀 네가 작가야 200만 지르면 크루시드도 잡을 수 있어 잘하면 컵립솔까지 모두 가능해 정말 빠르 근데 하나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리부트는 누가 해보라 그래서 살짝 찍먹만 했지 저는 메이플에 쓴 돈 꽤나 많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200만 지르면 불경기 시대 돈벌은 취미 고령화 시대 놀린 이 자리 앉아서 편하게 돈 벌 수 있지 넷플릭스랑 유튜브까지 아, 네, 이거.
이정님 안녕하세요. 200만 지르면 200만 지르면 세상이 바뀌어 시선이 바뀌어 200만 지르면 여로의 물결을 타고 무도회 장에서 춤추자 어디든 갈 수 있어 딱 눈 감고 200만 지르면 청년들이 뛰어노는 아르카나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아르카나 가봤지 황홀한 모험이 시작되려나 봐 200만 지르면 200만 지르면 자 다음 빨간 약 들어보겠습니다. 어 빨간 약 먹어. 어 빨간 약 회색 내복 안 입었어 청바지야 회색 내복 안 입었어 청바지야 성취도 진시하냐 나는 김씨야 어 빨간 약 빨간 약. 어 빨간 약. 너네가 스카니아. 어 그래요? 아 진짜? 난 네 친구가 아니야. 어 빨간 약. 진짜 야 이 뭐 약 뭐야 이거? 빨간 약. 미친 스펙이셨잖아. 그냥 러프야. 신어서 러프한 거야. 눈썹. 러프한 거야. 그럼 분석으로 유입될 줄 알았어. 그리고 정상화가 한 적 없어. 대선이라 말했지. 야 빨간 약 잠깐만. 어 빨간 약. 빨간 약 회색 내복 안 입었어 청바지야 회색 내복 안 입었어 청바지야 나도 속은 거네 이거? 김씨야냐 나는 김씨야 이게 진짜 어 빨간 약 김씨 어필 미쳤네 약. 진짜 난 너네들과 달라 춤춘 적 없어 난 아! 있어 난 네 친구가 아니야 멤버 이게 너희가 말한 진실이야 얘들아? 아까 너네가 옷에 대한 춤에 대한 모든 게 이 안에 있다고 했는데 설마 이거야? 아니지? 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아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어 뮤지컬 신창섭. 오,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뮤지컬 신창섭 모두 봅시다. 메이플랜드 한때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지금은 신창섭이 원다. 신창섭이 원다. 위선적의 위협에 맞서 본섭을 걸어 신창섭이 원다. 신창섭이 원다. 본섭의 눈물을 틀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구원하리라. 난 해야만 해 내 게임의 건강을 위해 유저스가 줄어들더라도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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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만 더리버트 균형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해 내 캐릭터가 약해졌어 근데 게임이 건강해졌대 10년의 세월 난 기다렸네 그대를 깨우리라 기간제로 기간제로
성불 얼마나 관대한가 사라질 운명 그저 감사할 뿐 내 칸들이여 왜 날 떠나려 하나요 감미롭다 소리 최후회가 더 달콤하답니다 과금이 답이다 영광의 지름길 어서 아 그거구나 갑자기 끊어서 미안해 네 달 동안 이 뽕을 맞게 한 후 네 달 후에 없어질 이템을 직접 맞춰라 새로 당신의 지갑을 비워드리죠 내 지갑이 비었소 그래도 우린 춤을 추네요 본사별 눈물을 틀어주네요 돌아 건강해진 우리의 게임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신창사 세리 손 조금 박살났고 본사 많이 남았네 본사의 눈물을 들어둘 것 같다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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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리버트 균형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해 오, 자 다음은 신창섭의 꿈 들어봅시다 눈앞에 펼쳐진 여섯 달래 길 이곳에서 언젠가 세상에 나갈 나를 꿈꿨었지 하지만 다시 서게 된 이곳 차가운 전시에 변답해 내 안에 작은 내가 속삭여 정상화 나를 신창섭 창섭 정상화의 신뢰를 정상화 시키려 는 나의 노력 나를 신창섭 창섭 정상화 이건 누군가는 써야 할 일 듣지는 메이플이 건강해졌다는 것 위안 구조의 정상화 나는 신창섭 창섭 정상화의 신뢰를 정상화 시키려는 나의 노력 나는 신창섭 창섭 정상화의 신 이 풍의 전을 끝내려는 나의 노력 아졌음에 저거 뭐야? 저 춤 뭐야? 난 괜찮아 감당해낼 수 있어 내 안에 속삭였던 나와의 작은 약속 난 그거 하나면 충분해 후회는 없어 나는 신창섭 창섭 정상화의 신류트를 정상화시키려는 나의 노력 나는 신창섭 창섭 정상화의 신 이 풍대전을 끝내 진짜 미치겠다. 이 손족의 손가락질 나 등 뒤에 흘리는 듯 물을 비웃으며도 야, 그 메이플이 참 여러모로 그 특이하게 정말 유명해진다. 정말 다양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정말 이렇게 유행이 그래! 난 이선종이다! 들어보겠습니다. 루시드 헤어 루시드 성형 루시드 시계 루시드 드림 다가져다 바쳤지 내 용돈 중학교 때 완성한 내 매아가 아니 시발 모의사 4만 원 사기 당했네 아니 시발 성골 게이트 2018년에 급히 도망친 리미트
미친 악원이로구나. 그래 난 이상적이다. 도매스는 이상적이다. 자석도 싸고 기관 늘리고 노래 지르고 마라벨 지르고 매달 질렀지만 이상적이야. 또 있었지만 돈 날린 이상적이야. 그래 나 정을 받아 7살부터 메이플했던 정을 받아. 왕토 MC다시 어라니 보트가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자꾸 몰리지 너네 우리한테 관심 없었잖아 너네 우리 맨날 욕만 했었잖아 그래도 괜찮아 우리한테 게임 즐겨보자 아니 비폭내전 뭐지 돈 쓰기 싫으면 리부트 오면 되잖아 저 뒤에 영상에 이제 웃기다니까 없애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메이플 때 나왔던 게임 거의 다 섭종하지 않았나요? 그런 거 치고 메이플이 좀 오래오래 가고 있긴 해. 오래오래 왔어. 오래오래. 자 다음은 원수장이 리선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을 때가 됐다는 것보다는 진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게임이긴 해. 자라나버린 리선조 메이플을 위협하는 그들의 횡포 리선조 게임패 더 이상 볼 수 없어 결국 정사화를 실시하는 시참서 게임은 건강해지는 중인데 점유율은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 그래 그래 맞아 역시 나 리선조 때문이야 선족 선족 게임 망치는 리선조 신청섭을 모욕하는 건 그냥 리선조 깨져버린 리선족 돈 안 쓰는 건 잘하는 그들의 선도 리선족의 분탁 더 이상 볼 수 없어 이제 최종 댄도 부탁해요 신창서 게임은 건강해지는 중인데 점유율은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 그래 그래 맞아 역시 나 리선족 때문이야 선족 선족 과징금 때린 공정위도 리부트 플레이한 맥주버와 하이마운틴 즐기는 사람들까지 다 선족 선족 넘쳐나는 리선족 유저들 비난하는 것 또한 리선족 선족
이 노래 좋다. 리선족 선족. 아유 재밌네 이 노래. 자, 아야 다 해줬잖아. 다 해줬잖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까지 왔네요. 500만이라고요? 쉽사끼를 돈을 쓰는 줄 알았더니 대부분 저두려고 천만 꿀마 이런 놈들 믿고 해달란 거 다시 내가 병신이지 병신이야 아니지 나는 정상화이신 아직 남아있는 최후의 수단이 있지 리부트 최종 대형 정상화 공격력 마력 체력 만화까지 정상화 이제 돈 열심히 써줄 거지 리부트 정상화 해줬잖아 벌써 보완화도 해줬잖아 무텐 수시도 해줬잖아 심한 가 클립 묶었습니다. 자유롭게 쓰십시오. 내리 쉽다고 지랄 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다해 숨긴 문제야 아이템 같이 보존해주느라 아직도 10년이 넘은 아이템을 기간제로 지급해야 하지 이건 마치 갤럭시의 S3를 신규 관리시 기간제대로 물론 그냥은 또 멈춰 미션을 아 이게 아까 그 기간제 무기 그거구나 톡톡히 치를 거 창서 봐 리부트 정상화 해줬잖아 벌써 보완화도 해줬잖아 무텐 수시도 해줬잖아 심한 가을 그려 다 해줬잖아 리부트 정상화 해줬잖아 벌써 보완화도 해줬잖아 무텐 수시도 해줬잖아 심한 가을 그려 다 해줬잖아 다 해드렸잖아요 돈 좀 써주세요 우리 DM 관심 주면 거기요 거기요 너 점점 진실을 깨달아가고 있구나 아직 내 궁금증 안 풀려진 건 너무 많아 오늘 방송 끝나면 한번 지금 메이플 스토리의 현황에 대해서 싹 한번 보려고요 나무위키 좀 보려고 자 리멤버 이건 뭐야 또 이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방송 끝나고 하냐고? 방송 키면서 물어봤다가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너희들이 물음표 헉! 헉! 이럴까봐 I use my passion all dedicated to the maple world Only a bitter feeling lingers When things go wrong When did things start to change like this How do you remember 아 영어 뭐예요? We were mess or just numbers What matter were our memories Oh do you remember How we laughed over a single mushroom But now (웃음) 그 중에 노래는 좋아 이게 영어 모르면 노래는 좋다 그건가? 라이스 몽키 와 근데 진짜 많이 떨어졌다 헛가지 말라고 아 헛가지 말라고 내가 이래서 뭔 말을 못한다고 지금 헛 좀 하지마 헛 좀 헛 좀 하지마 헛 좀
아 이래서 정상화된 거구나. 어. 아, 파란 바람이 부는구나. 어, 정상화가 돼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적신호가 아닌 이제 파란 신호가 오는 거지. 건강한 신호. 오케이. 아, 오케이. 자, 다 해줬잖아. 아, 다 해줬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야? 아까 나왔던 거 아닌가 이거? 다른 건가요? 단 쌀숭이는 아까는 쌀숭이였는데 이번엔 단 쌀숭이는 제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쌀배 오늘도 쌀순이는 외치네 해감이 붙은 너 평신 같은 음식점 비율 랭사인 WWE 이제야 보이는 쌀순이 예처참한 인장 그러니 이제 할 말은 해야겠어 저렇게 내도 지랄 쌀숭이가 할 줄 아는 건 사료를 받으려는 더비더비 이뿐 차리리 하지 그래 웨슬러를 말기를 못 알아먹는 눈조차만 이 해력 도대체 너의 매력 좋게 해야 돼 내로 난 불에 대면사 쌀뱀 또 날 쓰는 차를 누구보다 혐오하지만 현실은 5천만 불마다한 자아의 타겟 대명사 쌀뱀 인방 DJ의 자아의 탑 상상 속 볼의 자아의 탑 코스를 내도 지랄 신지영 내도 지랄 육자를 내도 지랄 컨텐츠 출시해도 지랄 시발 5천만이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새끼들은 뭘 원하는 거야 출시한다 해도 컨텐츠 출시한다 해도 건강 기만 든다 와 안녕하세요 자, 춤이 진짜 아 오케이 현질해라 그래 자 다음은 뭐야 이거 템플론이요? 템플론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부르니 메이플 마이 없네 난 메이플은 안 하는데 최근 이벤트도 하고 템값도 싸다고 하던데 초기 자본이 100만원 정도만 넣으면 최저 시급 팔면서 유튜브 넷플릭스 보는 거잖아 이 정도면 나름을만 하지 않나 나중에 템보다 회수 가능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뿌리스민 여름 이벤트 하시기라 지금이 저점이라고 들었다 넷플릭스 보면서 5천원 벌면 개꿀 아니냐 이건 안 하는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선정 먹고 자라나버린 매매남 메이플을 위협하는 그들의 횡포 매매남의 행패 더 이상 볼 수 없어 결국 정상화를 실시하는 신장성 게임은 건강해지는 중인데 매출은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 그래 맞아 역시나 쌀먹 죽 때문이야 쌀먹 돈 안 쓰는 쌀먹 죽 조각 팔아 쌀 싸먹는 놈 그냥 호 숭이 게임 망치는 똥숭이 돈 한 푼도 안 쓰는 매대남이야 장렬하고 섭섭한 매대남이야 돈 안 쓰는 건 제일 잘하는 매대남이야
고래와 시대의 노인의 자리 여름이나 겨울에 왜 부활동으로 질환만이 걸리시던데 돼지 춥고 농사 짓고 그런 것보다 편안하게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틀어주고 어르신들끼리 대화도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TV 예능 같은 것도 맘대로 본인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된다 복지도 이 정도면 산타 돼지 죽는 노인보다 우월함도 느끼고 나중에 회수하면 나한테 용돈 더 주는 재미도 있고 위선종 먹고 자라나버린 매베남 메이플을 위협하는 그들의 횡포 매베남의 행패 더 이상 볼 수 없어 결국 정상화를 실시하는 신장섭 게임은 건강해지는 중인데 매출은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 그래 그래 맞아 역시나 쌀먹 죽 때문이야 쌀먹 쌀먹 돈 안 쓰는 쌀먹 죽 조각 팔아 쌀 싸먹는 놈 그냥 홍 승리 게임 마치는 똥순이 돈 한 푼도 안 쓰는 매베남이야 장렬하고 섭섭한 매베남이야 김창섭 국창섭 뭐야 이게 대창섭 이게 뭔데 막창섭 왜 이 부분은 뭐야 모둠 창섭 이게 매벤남이 인벤 얘기하는 거예요? 인벤? 게임 그거 인벤? 메이플 인벤? 아 거기 걸 오호 자 이제 최종을 가리기 위한 건데요 이걸 참 가볍게 찍먹을 하면서 알아가는 단계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은데 자 이제 짧게 들어보면서 임팩트 있는 걸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 리 선족 이 리듬이 여긴 좋고 자 요거 이건 아마 영상이 좀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섭 유저들이 리 선족 때문에 힘들다면 지갑을 닫겠다고 협박하네 늘 있는 다바부기 유저들이 다 무서워 이 악물고 무시해보려고 아,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이 노래는 지기 쉽지 않은데요? 위부터 정상화 해줬잖아 벌써 보완도 해줬잖아 무대 수시로 해줬잖아 심한 가을 그냥 다 해줬잖아 위부터 정상화 해줬잖아 벌써 보완도 해줬잖아 무대 수시로 해줬잖아 아 이것도 되게 포인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금강선씨가 함께한 돈 좀 써줘 돈 안 쓰는 매매남들 목소리만 존나 크네 조각 매 속은 팔아 제발 돈 좀 써줘 돈 팔치는 리부트 너와 하러 커지세요 사실 돌아왔을 얘가 이것도 호소곡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진짜 억하심정이 담긴 노래가 좀 더 임팩트가 있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냥 다 해줬잖아 화가 난 신창섭씨 자 그 다음에 빨 이거 들어봐야 돼 얘들아 별것도 안 하고 모르면 할 거야 다 해줬더니 한다면 이건 오빨간 약 오빨간 약
빨간색 내복 안 입었어 청바지야 이게 진짜 안 입었어 청바지야 성치도 진씨 아냐 나는 김씨야 죄송해요 와 저거 오 저건 상당한데 저건 아 나 이거 너무 좋았는데 와 이것도 레전드였는데 한 고통을 견디며 우리의 가치를 지켜내리라 와 벌써 딸타는 재미 내 피 갑자기 재밌어졌네 수백만 원 안 쓰고도 게임 즐기니 번삽 유저들은 우리 강물되네 리부트는 자석 100만 원에 한 달 유지비 14,000 전투복 18만 원 6개월마다 사고 시즌 패스만 사주면 공짜로 즐기는 알몸 날먹 신나는 알몸 우리는 즐겁게 날로 먹는다 시발놈의 리부트들 때문에 설거지한 미안하다 저 임팩트는 어쩔 수 없다 마인드가 리선족 아 이거 노래 좋았어 딴딴딴딴딴 게임의 200도 안 쓰고 공간의 메이플은 왜 하고 온갖 커뮤니티에 부딪히고 감히 정상화를 거역해 감히 메이플에 거부해 넌 마인드가 미성적이야 임팩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게임의 감히 정상화 200도 아까워 이것다! 네! 내 심장을 울린 부분 말들과 리서정 말들과 리서정 말들과 리서정 아니 이 부분이 진짜 미쳤다고 진짜 이거는 날 빨리 설득해봐 너도 바로 보내 해줘도 지랄 안 해줘도 지랄 이거 마치 이거 역시 호소력이 너무 약해요 아까 이것처럼 질러줘야지 미선정 그래 이렇게 가야지 자, 자 다음 발송이들의 위선과 거짓말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들이 쳐놓은 건물에 스스로 다치게 하소서 왜 저렇게 운영을 했단 이유일 뿐이야 아 이거야 이게 좀 미쳤다 의견을 던진 자들이 춤신춘왕 간다 아 이게 레전드야 이거 아 야 이거 자 이걸 이길 수 있는지 정상화 나를 신장서 찬스야 할 일 세상이 나를 아 약해 이거 이기 힘들어 이거 이기기 힘들어 아 미쳤다 와 진짜 자 회색 리복 맨투맨 어우 이거 시작이 이랬었어? 아 이것도 좋단 말이지 이거 라이브 인증 내 소의 정서 게임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는데 이 코너 하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거 좋습니다. 자, 이건 아, 네, 전 이게 더 임팩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뽑기 힘든 쪽이에요. 아, 네 달 동안 너무 좋아 이구나. 아니, 그 라디스 저 위로 네 달 동안
조차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그 무엇이 불멸을 말할 수 있으리.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 사라질 운명 그저 감사할 뿐. 거센 바람이 나를 깨우고 성난 파도가 소식을 전해주네. 나 앞으로 나아가리다. 이성적 척결을 위해 그 감동이 아닌가. 이거는 이거 들어봅시다. 용사님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노래들이 진짜로 즐거운 정말 재미있게 노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용사님들하고 같이 노래라도 한 곡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래들을 듣고 오신 거잖아, 그지? 이 네 달 동안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 만들어진 노래를 듣고 오시고 이거를 용사님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노래들이 진짜로 즐거운 정말 재미있게 노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용사님들하고 같이 노래라도 한 곡 하겠습니다. 이 노래 좋긴 한데 네 달 동안은 너무 크다. 네 달 동안이 커. 뭐 또 나와요? 아 이게 마지막이었구나. 아 이제 4강이야. 마무리 진짜. 자, 2절 임팩트 있는 부분 듣겠습니다. 여기 이거 이게 제일 임팩트 있는 구간이죠. 이거는 무릎표? 복구 가능하리라. 그래 사랑조차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그 무엇이 불멸을 말할 수 있으리.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 사라질 운명 그저 감사할 뿐. 거센 바람이 나를 깨우고 성난 파도가 소식을 전해주네. 나 앞으로 나아가리다. 이성적 척결을 위해 네 달 동안 왕중의 왕이 통치하리라. 네 달 동안 사악한 네 선적을 퇴치하리라. 네 달 동안 너는 왕이 될 거야. 네 달 동안 이 세계는 네 거야. 네 달 동안 모두 무릎 꿇을 거야. 네 달 동안 역시 4달 동안이야. 4달 동안 잠깐만.
해줬잖아. 벌써 보완도 해줬잖아. 커튼 수시도 해줬잖아. 자, 이거 이 그리고 이게 그 빨간 약. 빨간 약. 미치겠네. 빨간 내복 안 입었어. 청바지야. 빨간 내복 안 입었어. 청바지야. 성치도 진씨 아냐? 나는 김씨야. 빨간 약. 이 길게 가는 것도 이게 진짜 웃기다니까. 빨간 약. 빨간 약. 빨간 약. 그치만 빨간 약을 먹고 싶지 않아 하는 여러분을 위해. 빨간 놈이 씹새끼를 돌. 나 쓰고 말해 우리 뭐가 문제냐고. DS 나 툭툭 키치를 걸 창섭아. 자, 맞아 임팩트. 전사와 해줬잖아. 벌써 보완도 해줬잖아. 커튼 수시도 해줬잖아. 심한 날 그냥 다 해줬잖아. 리포트 전사와 해줬잖아. 벌써 보완도 해줬잖아. 커튼 수시도 해줬잖아. 심한 날 그냥 다 해줬잖아. 오케이, 다 그냥 해준 창섭 씨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 마인드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마인드 관리 3종. 뭐가 이상해. 마인드 관리 3종. 심장도 이해 안 돼. 마인드 관리 3종. 그냥 너 마인드가 위선적이야. 아 이 노래 진짜 이거 아 아 이거 춤이냐 리선. 아, 어려워. 잠깐만. 아니 미친 거냐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떠나간 유저들 자리에 남은 건 역경과 추악함 뿐. 야층 앞이지 요위 이제는 삐걱대기 유입과 꽃비 그저 헛된 망상으로 사라지니 좀 유입은 매출은 바통한 나도 유저들의 발걸음도 멈추네. 하원경원기 누가 저렇게 운영을 했다. 내가 하면 분명히 더 깎인 될 텐데. 유저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면 지금보다 더 난 게임 될 텐데. 하지만 유비는 없고 남은 건 외부된 쌀쑥이. 쌀쑥이들의 피름을 흘리며 다 해준 나한테 되묻네. 정해진 범위는 어디에도 없으니 이유는 그저 창조하는 신기루일 뿐이야. 내게 잘못이 있다면 그던 너희들 의견을 던진 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니. 아니 이걸 어떻게 했노 진짜. 아니 이거 신기해 죽겠네. 아니 이게 지킬 포인트야 이거 춤. 아, 자 클릭 금지 그 리부트 정상화 들어보겠습니다. 아 요구나. 드디어 대창섭이 메이플을 정상화하네. 아 이것도 좋단 말이지. 아 근데 요것도 총을 겨우저 간단해. 아이 비극이야. 메이플의 진정한 유저들 우리의 고통을 노래하네.
하노라 매일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우리의 가치를 지켜내리라 와 분석 따위타는 데미 내 피 갑자기 재밌어졌네 수백만 원 안 쓰고도 게임 즐기니 번삽 유저도 눈물이 강물되네 여기가 진짜 너무 좋아 얼마나 써지면 나는 알모 우리는 즐겁게 날로 먹는다 시발로 매미 손목들 때문에 설거지 하엔 유비는 사라지고 내 아이템은 돈값이 돼가네 신이셔 도와주소서 신입감을 제발 들어주소서 메이플 구원해 와 여기가 뭐야 신입감을 제발 들어주소서 메이플 구원해주소서 와 이거 야 이거 상당한데 결승인가요 이거 아니죠? 자 이제 어느 구간인지도 알아요. 아 외워버렸어요 그냥. 자 이 댄스냐 다 해줬잖아냐. 해줬잖아 폰 서버 완화도 해줬잖아 컨텐츠 출시도 해줬잖아 찜하다 그냥 다 해줬잖아 리모트 정상화 해줬잖아 폰 서버 완화도 해줬잖아 컨텐츠 출시도 해줬잖아 찜하다 그냥 해줬잖아 외웠다 외웠어 내 맘이 씹새끼를 열심히 쓰는 줄 알았더니 대부분 저 두려고 천만 꿀마 이런 야 이거는 앞으로 뭔가 들었을 때 좀 더 외우기 좋다 한다면 저는 다 해줬잖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하고 싶었던 말의 가장 큰 임팩트가 아닌가. 다 해줬잖아 이게. 자, 네 달 동안과 뮤지컬 대 뮤지컬. 오 씨. 동안 잠들어있던 아직 저녁인 저 빛나는 컴 휴대폰으로 치면 갤럭시 S3가 찬란한 컴 유니로만 한다면 5천 필마다도 확보할 수 있는 컴 그게 정말인가 이 컴의 힘으로 될 수 있다니 내가 왕의 자리로 그 보스들도 다 무릎 꿇고 나간다니 크라티스 저 위로 네 달 동안 후면 볼수록 웃기네. 아. 내 달 동안 새로운 왕이 탄생하리라. 내 달 동안 하루 내 시간 하면 복구 가능하리라. 자, 내 달 동안가. 우리는 즐겁게 날로 먹는 시발로 매미 성적들 때문에 설거지 이 부분이냐. 내 아이템은 돈값이 돼가네 신이셔 도와주소서 신입감을 제발 틀어주소서 메이플 여기가 진짜 키포인트야. 너무 멋있어. 자 이걸 듣고 네 달 동안을 한 번 더 들어보자고. 내 달 동안 새로운 왕이 탄생하리라 왕주로 나 거센 네 거야 아 네 달 동안이 좀 임팩트가 확실히 더 크네요. 에. 자, 아 끝이지 이게 결승이지 드디어 와 마지막이 왔네요. 다 해줬잖아냐 네 달 동안이냐 마지막이니까 전부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해줬잖아 본 서버 완화도 해줬잖아 시도 해줬잖아 씹었다 그냥 다 해줬잖아 정상화 공격력 마력 체력 만화까지 정상화 이
이제 돈 열심히 써줄 거지. 리부트 정상화 해줬잖아. 본 서버 완화도 해줬잖아. 컨텐츠 출시도 해줬잖아. 심은 다 그냥 다 줬잖아. 리부트 정상화 해줬잖아. 본 서버 완화도 해줬잖아. 컨텐츠 출시도 해줬잖아. 심은 다 그냥 다 줬잖아. 눈은 있어도 매번 남가드는 업랩 밸런스 패치 돈이나 쓰고 말해. 우리 PM 파리가 먼저야. 보스 돈 낼 때마다 어렵게 내면 어렵다 지랄. 쉽게 내니 쉽다고 지랄. 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다의 숨긴 문제야. 아이템 같이 보존해주느라 아직도 10년이 넘은 아이템을 기간제로 지급해야 하지. 이건 마치 갤럭시 S3를 신규 관리시 기간제대로. 물론 그냥은 또 멈춰 미션을 깨야 받을 수 있지. 하늘 쓸단한 대가 톡톡히 치를 것 장서봐. 리부트 정상화 해줬잖아. 에이 완화도 해줬잖아. 컨텐츠 출시도 해줬잖아. 리부트 정상화 해줬잖아. 본 서버 완화도 해줬잖아. 컨텐츠 출시도 해줬잖아. 쉬는 날 그냥 해줬잖아. 다 해드렸잖아요. 돈 좀 써주세요. 우리 PM 관심 주면 꼭이요. 꼭이요. 자, 임팩트가 매우 좋았던 다 해줬잖아였습니다. 다음은 네 달 동안 포기해라도 안 돼. 임팩트 안 지르면 메이크를 즐길 수 있을 리가 없어. 설레는 모험도 버스도 못 잡는 거야. 저 전설의 검을 뽑지 않는 이상 저게 뭐죠? 네가 알아서 뭐 할게. 말도 안 돼. 저 평범한 놈이 검을 뽑았네. 저 흔한 뉴비 그토록 어려운 미션을 깨고 10년 동안 묵혀있던 전설의 검을 이게 대체 뭐길래 그래요? 전설의 명검 맵솔 칼리버라고 탐틱 받은 왕중의 왕만이 뽑을 수 있다는 전설의 검. 10년 동안 잠들어있던 아직 현역인 저 빛나는 검. 휴대폰으로 치면 갤럭시 S3가 찬란한 검. 준위로만 한다면 5천 필마다 노아도 할 수 있는 검. 그게 정말인가? 이 검의 힘으로 될 수 있다니 내가 왕의 자리로. 그 보스들도 다 무릎 꿇고 나간다니 그라티스 저 위로. 네 달 동안 매달 동안 새로운 왕이 탄생하리라. 달 동안 하루 4시간 하면 복구 가능하리라. 그래 사랑조차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그 무엇이 불멸을 말할 수 있으리.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 사라질 운명 그저 감사할 뿐. 거센 바람이 나를 깨우고 성난 파도가 소식을 전해주네. 나 앞으로 나아가리라. 네 성적 적결을 위해 내 달 동안 왕중의 왕이 통치하리라. 내 달 동안 사악한 네 성적을 퇴치하리라. 내달 동안 너는 왕이 될 거야. 내달 동안 이 세계는 네 거야. 내달 동안 모두 물 부를 거야. 내달 동안 자, 결승 다 해줬잖아. 네 달 동안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단순히 노래로만 들어봤을 때는 저는 네 달 동안이 더 임팩트 있다 생각하지만, 자, 이 신창섭 월드컵에
주 의미 전달의 의의가 뭐냐고 따진다면 억가심장이 가득 담긴 이 곡이 1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쉽새끼들 돈 대신에 쓰는 줄 알았더니 대부분 저투려고 천만 불마 이런 놈들 믿고 해달란 것까지 내가 병신이지 병신이야 아니지 나는 정상화의 신 아직 남아있는 최후의 수단이 있지 리부트 최종 대항 정상화 공격력 말 물론 두 노래 전부 다 좋지만 그 모든 감정과 억하심정과 모든 게 다 들어간 최고의 1등 곡은 다 해줬잖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 이거 노래 뭐였지? 이게 1등이네요. 어느 날도 드디어 대창 서비 메이플을 정상화하네. 아 이거구나. 과징금 아 이게 1등이야. 자 일단 오 그래도 내가 2, 3등 이거를 결승으로 올렸네요. 역시 네 달 동안도 상당한 노래였다. 그 크락말은 놓쳤지만 요 두 개 그래도 잘 들었다.